그 전에 코스트코를 갔다 왔는데 별게 없었어요. 공구라든지 수공구가. 근데 홈플러스는 예전에도 제가 촬영을 왔었는데 좀볼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마트 마지막 편 홈플러스 공구 매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만 짧게 짧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76년 전통 브랜드 스탠리. 이게 지금 일반 공구 상가보다는 좀 많이 제품들이 많은 편인데 처음 보시면 줄자가 3m, 5m, 8m가 있어요. 근데 보통 줄자를 사시면 저렴한 제품들을 사시는데 줄자가 얄싹하면 힘이 없거든요. 나가다 그냥 휘어요. 근데 이제 5m도 보시면 5m도 별 차이가 없는데 한 8m 정도 되면 좀 두께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8,900원짜리긴 한데 이 8m짜리 두꺼운 폭을 갖고 있는 줄자를 추천드리긴 하고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커터칼이 있어요. 근데 커터칼은 뭐 아무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스탠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옆으로 놓게 되면 여기 니퍼가 있어요. 니퍼가 5,900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 이 스탠리가 일단 일본 로바스타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급하게 사용하기에는 나빠 보이지도 않고 이 벤치도 한 7,9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한이 가격이면은 국산 버팔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스탠리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이 보시면 이게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계가 있는데 5,900원. 이건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중국 제품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스탠리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볼렌치 세트인데 11,900원. 일단 다이소보다는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볼렌치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게 볼이 달려가지고 특수한 것도 풀수 있는 수공구예요. 보시면 이제 몽키들 보이는데 이 망치 보시게 되면 일반 플라스틱 약간 디올트스럽긴 한데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망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목재로 원목 같긴 한데 이게 약간 고급지진 않아요. 이 스탠리는 코스트코랑 다르게 이렇게 박스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선택의 폭이 넓은데 가정용으로 많이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작은 것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옆에가 열려요. 되게 조그매서 가정용으로 막 쓰기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스타일이지만 좀더큰 녀석. 그래서 12,900원, 8,9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프로메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약간 스텐 느낌 있는데 이 프로메이드가 크기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27,900원이고 이 스텐 같은 경우는 44,900원 정도. 그래서 가성비 좋은 프로메이드 공구 박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자야에서 나오는 게 줄자가 있고 이 커터칼, 자동 장전 커터칼이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에 커터란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7,400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터칼, 약간 디얼트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나이프 커터칼도 있습니다. 예, 보조날도 들어가 있고 가격은 9,600원. 툴스피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제품이 많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버예요. 이렇게 드라이버를 보시는데 이런 것도 만져보면 그립감도 썩 나빠 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비트가 중간중간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깊이 조절 정밀 드라이버. 여기 딱 꽂고 얘가 칸이 있으니까 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조절 이런 제품도 있고요. 여기 주목 드라이버. 근데 양용이에요. 보면 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랑 일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라첵 같아요. 이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그립감이 좋습니다. 고무로 해가지고 그래도 보면은 정밀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이 비트를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얘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 라첵 드라이버입니다. 요술톱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곳에 톱을 사용해서 다 재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켓 렌치 세트라고 있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가정용으로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조금 있네요. 거의 3만원대. 쭉 보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어 스트리퍼. 이게 보시면 약간 미로키 좋아하신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 전선을 여기 홈에 넣어가지고 딱 피복을 벗기는 용도예요.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요 3M은 보안경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리뷰했는데 이 보안경이 굉장하게 내구성이 좋습니다. 망치로 쳐도 안 뽀개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긴 서림이 생기고 안 생기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3M 보안경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는 이렇게 피스를 작게 작게 소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에는 이렇게 피스 한 봉다리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칼블록도 팔고요.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야, 아, 색깔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다. 칼블록도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팔고, 요거 석고안카도 굉장히 조금만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요. 한 3,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 보시면 3M 매장도 이렇게 입점되어 있어요. 예, 다양한 양념 테이프를 파는 것 같은데 접착제는 19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3M 양면이 이게 낱개로 팔게 되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 폼 타입, 이게 사계절용인데 폼 타입인데 요게 한 3,900원. 얘는 약간 젤 타입이죠? 요건 한 5,000원대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별 표시가 있고요. 이렇게 별 표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한 하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300g, 400g, 여기 보면 920g. 예. 그리고 점점점 가면 울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2kg. 얘는 와, 초강력 양면 테이프 해갖고 2.7kg까지 3cm에서 3cm 기준을 잡아놓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면 여기 뭐예요, 괴력의 테이프라고 해서 차를 드는 모습까지. 가격은 와 비싸다, 6,600원. 이게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양면 테이프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 모습이에요. 원플러스에 와, 여기에도 보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용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한 보쉬예요.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 비트가 있어요. 다목적 비트긴 한데 사이즈가 어떻게 된 게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3mm짜리요. 3mm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아쉽고, 이건 비트 세트 7,900원, 이건 라체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비트 세트 같아요. 만원 정도 돼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보시면 15,000원짜리 이것도, 이건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비트 세트. 그리고 지금 코브라라고 부르는 건데 프레시볼이에요.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한 7,900원. 그 다음에 여기 블랙앤데커 8,490원. 예, 비트 세트 있고, 우측에도 블랙앤데커, 예, 비트 세트가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 특이한 게 가정용 수공구 세트에서 매진. 나 매진 처음 봤어요, 보시 중에. 예, 그래서 매진입니다. 3.6V 드라이버인데 가격은 46,900원. 지금부터 가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이 쫙 있고, 일반 드라이버인데 139,900원. 예. 39,900원. 근데 여기 특이했던 게 12V 임팩이 있습니다. 임팩 가격은 159,000원. 전 개인적으로 임팩 좋아하니까 요거 관심 있는데, 지금 보면은 10.8V잖아요 요즘에는 최대 출력으로 다 12V로 말을 하긴 하는데 10.8V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최신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은 드라이버가 드라이버인데 해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159,900원. 좀 단가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179,900원. 아까 그 해머 드라이버보다 그 출력이 더 높은 모델인 거 추측이 돼요. 가격이 한 2-3만원 더 비싸고, 얘가 이제 유선이에요. 유선인데 가격이 77,900원. 유선을 왜 갖다 놨는지는 가정용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측에도 가정용 유선인데 해머 드릴이에요. 가격은 94,900원.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리뷰했던 건데 블랙앤데이퍼 제품이고, 여기 뒤에 비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52,900원이고, 얘 같은 경우가 제가 리뷰해서 이게 다 품절됐던 거예요. 블랙 파인 제품 59,000원인데 얘가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용으로 하면 이 제품을 추천을 해요. 성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측에 보면은 블랙앤데이커 드라이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도 넣어주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솔직히 얘보다 얘가 퀄리티는 좋습니다. 가격은 99,000원. 느낌 오시죠? 가정용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제품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블랙앤데이커 제품인데 얘도 해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망치 모양 있죠?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건데 얘는 159,000원. 결국엔 99,000원, 59,000원. 예, 블랙핑크 아니다, 블랙파인 이 제품 참고로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재고가 많아요. 얘도 이제 팔리겠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3M 스카치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층간소음 방지 제품입니다. 층간소음 하고 나오고 층간소음 방지 가구 슬라이더, 그 다음 부드러운 가구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마찰력 최소화, 그러면은 뭐 두께감, 강력 땡 내구선, 논슬립 패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얘는 이제 소형, 되게 조그만 것도 있고 중자, 그리고 보시면 논슬립 미끄럼 방지라고 해서 이거 지하철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철무집에도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종류가 많고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 야, 얘는 진짜 너무 조그마하다. 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있긴 하는데요. 층간소음 방지 가구 이동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되게 넓적하죠? 얘도 중자? 얘도 중자 같은데 얘를 부착해놓고 땡기거나 밀면은 얘가 좀 부드럽게 밀리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소음도 안 내고 가구 이동을 좀 잘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층간소음을 방지한다, 이런 컨셉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유용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가 뭐냐면 딱 꽂고 이 타이머 설정을 하게 되면 전력 공급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히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거 설정해 놓고 딱 하면 나중에 콘센트를 빼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콘센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실리콘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8200원 쭉 가봅니다. 50 바이오 실리콘 11900원, 그리고 우리 이거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이잖아요. 보시면 7900원입니다 예전에 한 3,000원 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나 이거 궁금했어요. 실리콘 노즐 990원 보시죠. 실리콘 노즐 일단은 홈플러스를 이제 한번 싹 돌긴 했는데 확실한 거는 코스트코보다 공구란지 수공구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공구가 있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깔아놓은 느낌? 예, 구색맞추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강했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그래서 제품을 진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홈플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이마트도 있습니다. 이마트도 다녀왔었는데 이마트는 공구 수공구 비중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요. 제가 가본 매장만 그런지 몰라도 현저히 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급하다, 다이소 아니면 홈플 요 정도로 추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블랙핑크인가 블랙파인 이 드릴이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다, 요건 좀 뿌듯하긴 하네요. 일단은 매장 방문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할 것 같고 원래 하던 대로 공구거리라든지 다양한 매장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